밴드의 연습실. 그 뒤에는 오히려 시끄럽게 치는 게 나을 것 같고 고조시킬 때만 좀 잘 해서 A가? 응 A. 그다음에 B. 창원에서는 태원이 도착을 했군요. 왔네. 간다. 차 막히더나. 그래. 퇴근하고 부지런히 달렸는데도 지각을 면치 못했네요. 재밌게 노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드러머랑 같이 하고 있는 포스트락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태안이도 자기가 어떻게 할 꾸려나갈 밴드가 있었고 그 밴드 사실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끌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합쳐가지고 네. 만들어진 게 거의 한 1년 반. 우리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을 해보자. 그렇게 밴드 히어오가 결성된 지 한 해 반. 새내기 밴드 같지만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10년지기 오랜 음악 동기입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 모집을 하는데 두 군데가 있었어요, 밴드가. 근데 한 군데는 그 책자에다가 악기 하나도 못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아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TV에 광고에 기타 소리가 이렇게 막 불러 퍼지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 대학교 가면은 밴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 후배입니다. 선배님입니다. 하나도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30대가 된 네 사람. 음악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은 새로운 이름 히어오로 뭉친 겁니다. 말 그대로 히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가 있다. 그 오의 뜻이 책이나 글도 그렇잖아요. 쓰는 작가의 의도가 있지만 독자가 이제 그 글을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노래들도 결국에 듣는 사람이 느끼는 그 무언가가 여기 오, 여기에 있다. 듣는 이의 감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장르라는 그릇이 필요하죠. 결성할 때도 그 어떤 장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태안이랑 저랑 곡을 쓰는데 이제 태안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장르도 다르고 저랑 다르고 저도 이제 태안이랑 다른 어떤 장르나 제가 잘하거나 하는 장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 서로 합쳐서 그 중간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요.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히어오의 음악은 모던 락에 가까운 편이죠. 빛 속에 녹아내리던 그때 나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 듣기 좋은데?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들은 길지 않은 시간 두 장의 앨범을 발매할 만큼 성실히 곡 작업을 해왔습니다. 히어오의 노래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라져버린 것을 연락 들어온 다시
지친 방법 속에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그 행복의 코스를 열심히 밟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직업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나면은 이제 스스로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위치까지 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꿈은 뭘까? 거기에서의 어떤 방황이나 헤매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지와타네오라는 그 멕시코의 해안가가 나오는데 그곳이 이제 주인공들에게 어떤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곳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 곡을 만들 당시에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유와 희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그날따라 그 영화가 이렇게 울컥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태환이 집을 나서는데요. 저는 주로 운전을 하러 이렇게 다닐 때 멜로디나 아니면 시상이 잘 떠오르고 이런 곡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단어도 괜찮다 싶을 때 이렇게 많이 떠올라서 이렇게 메모도 많이 하고 녹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 좋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여기 종종 왔었거든요. 곡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좀 생각이 잘 안 날 때 가끔 이렇게 와서 걸으면 뭐 아이디어도 번뜩이게 떠오를 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종종 자주 옵니다. 네. 곡을 쓰는 그에게 이곳은 편안함을 줍니다. 아, 이제 새로 만드는 곡의 가사입니다. 들었을 때 어려운 노래는 이렇게 좀 제 취향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을 때 이렇게 귀에 이렇게 익숙하거나 아니면 좀 쉬운 노래들을 주로 이렇게 추구를 하는 편이에요. 특별히 아끼는 곡이 있을까요? 키스코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제일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뭐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설렘 같은 그런 걸 떠올리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공연하거나 할 땐 조금 설레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그 노래가 좋습니다. 전널 바라본 그 순간 내 맘속에 별이 쏟아졌어. It's so shine. It's so nice. 아침 햇살 같은 상쾌한 미소. 같은 시각 통영.
현우가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노래 작업하고 있습니다. 데모 파일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들려주면서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같이 곡의 멜로디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친구들이랑 의논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려고. 그는 주로 인간의 심리를 깊게 풀어내는 곡을 써왔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뭐 방황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소재로 좀 곡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해서 곡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네요. 그런 생각들을 곡으로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고민을 거듭하는 사이 밝아온 통영의 아침. 드러머 상용이 출근을 합니다. 바다와 동행하며 달리는 아침.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어요. 네,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제가 밴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바다 보면서 출근하면 되게 좀 뜻깊고, 네,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숲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숲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그래서 숲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나무에 살잖아. 깨끗한 공기를 좋아하게 해줘. 식물들도. 식물은 어떤 식물이 있어요? 네, 상영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드럼 치는 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이 이거 음악을 평상시에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드럼을 치신다는 게 몰랐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락커처럼 하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잔잔한 음악 같은 거 칠 것 같습니다. 튜닝이 안 맞나? 히어오의 네 멤버 모두 선생님입니다. 학교를 마친 통영 3인방이 상영이 집에 모였는데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선생이기 이전에 음악이란 뿌리로 엮인 이들. 밴드 안에서 가장 나다우며 소리로 합을 이루는 희열을 놓을 수가 없었죠. 옆집 아주머니 지나가서 깜짝 놀랐다. 이게 집에서 사용하는데 이 일반 드럼은 한 번만 딱 치기만 해도 뽕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자드럼 저렴한 거 사가지고 집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신디는 나중에 들어오고? 신디는 지금 뒤에 깔려 있는데 잘 안 들어오고. 이게 코러스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써놓은 부분인데 이제 베이스랑 드럼 들어오고 거기서는 좀 니도 이제 거의 코드만 둥둥 이런 식으로 코드만 치고 계속 좀 빨리 되겠네. 아니 역시 작곡할 곡충은 잘 모르겠네. 곡충 그래 많이 하더니 많이 했네. 대구의 밤. 히어오가 한 라이브 클럽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공연은 항상 좀 긴장이 되는 데 있어서. 다른 팀의 공연이 한창입니다.
도저히 설 자리가 없는 현실. 다양한 인디밴드가 모여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는 이 무대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저희는 창원에서 온 밴드 히어고요. 네, 저희는 한 이제 2년 다 돼갑니다. 그 아까 앞에 팀들 말씀 들어보니까 8년, 9년, 10년 이렇게 태미의 역사와 함께한 팀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본받아서 그렇게 10년, 20년 할 수 있는 밴드가 되도록 일기장에 좋겠습니다. 속에서 점점 몰입해가는 히어오. 이들의 노래는 관객들에게 어떤 말을 걸었을까요? 히어 노래가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의 노래들이 있어요. 뭐 어떤 건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막 축제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함이 또 히어의 매력인 것 같고 그래서 즐겨 듣는 편입니다. 다음 날 어째 얼굴들이 밝지는 않은데 어제 연주는 안 틀렸나? 연주 연주도 좀 틀렸고 연주도 좀 겁나 틀렸죠. 연주도 많이 틀렸고 네 보통 끝나면 뭐 뒷풀이 많이 하고 만나서 그 이외에도 뭐 틈틈이 전화하거나 해서 좀 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사실은 정말로 솔직하게 해서 제가 제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거의 누구를 탓하기보다 네 제가 제일 많이 틀립니다. 내가 내일 올까, 동영? 내일 오자. 내일 온나? 일단 합주를 하면서 동영이 일단 좀 불만이 있는데 태환이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태환이가 또 다시 약간 미안했다 뭐 풀자는 식으로 또 서로 또 이야기하고 내일 중요한 역할은 어제의 부족함으로 오늘을 채워갑니다. 밴드 히어오의 새 얼굴이 될 신곡을 녹음 중입니다. 히어오는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청량감 있는 이제 음색으로 잘 녹여내는 멋진 밴드인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처음 들었던 그 지와타네오라는 노래는 그 젊음과 갈망을 멈추지 말라는 것과 그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나요? 이런 가사를 보면 그 내면에 대한 고뇌가 굉장히 엿보이는데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 진짜 감명을 받았던 곡은 굉장히 원초적인 그 사랑에 대한 곡이었거든요. 키스코스라고.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아, 이 감정의 폭도 넓고 그리고 이 청량감 넘치는 음색으로 잘 또 하나로 묶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잡을게. 기타 문제요. 잘 이렇게 두 분 다 잘 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이렇게 편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우리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우리도 좋아. 우리도 그래. 즐길 수 있고. 우리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 저희 음악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또 더 좋은 음악 만들기 위해서 또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노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디쯤 헤매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here, 여기에서 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며 그 여정을 노래할 것입니다.